你好。 자, 선생님이 지금 와 있는 데가 그 명십삼릉인데, 명십삼릉은 딱 봐도 13개 이제 무덤이 있는 곳을 명십삼릉이라고 할 거지 않겠습니까? 명나라 황제가 총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명나라 황제가 16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13명의 황제의 무덤이 지금 요 장소 일대에 해가지고 지금 그 저기 명나라 13명의 황제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현재 이제 공개되어 있는 무덤이 그 세 개가 있는데, 장릉, 소릉, 그 다음에 정릉, 이렇게 세 개의 무덤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무덤을 갖다 다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보려고 하면은 오늘 만리장성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보려고 하는 무덤은 명나라 13대 황제 중에 만력제라고 있습니다. 만력제라고 있는데, 그 만력제 무덤을 갖다 우리가 정릉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정릉을 가서 좀 보려고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장릉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장릉이 왜 그러냐면은, 명나라 하면 대표적인 황제가 영락제지 않겠습니까? 영락제 무덤이 장릉인데, 그 저기 우리가 뭐 지하 궁전이라고 불리우는 지하를 갔다가 여기서 발굴을 한 게 이 무덤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발굴 잘못하면은 유석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굴을 하기에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 막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발굴을 하고, 지금 나머지는 발굴을 앞으로 아마 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미래에 언젠가는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발굴된 무덤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릉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정릉을 가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16명 황제인데 13명 황제의 무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3명의 무덤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첫 번째 황제 태종 홍무제 주원장 같은 경우는 그 난징에 있었잖아요. 난징에. 그 현재 무덤이 난징에 있습니다. 난징에 있고, 건문제 같은 경우는 행방이 밀려납니다. 어떻게 됐는지 무덤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뭐 하여튼 긴 얘기는 나중에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시신도 못 찾고 하니까는 무덤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고, 세 번째 황제였던 그 영락제 무덤부터 시작해가, 영락제가 여기 무덤을 쓰기 시작하면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까지 해가지고 13명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한 명 같은 경우는 경태제라고 해가지고, 경태제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 13명에 있진 않아요. 지금 다른 곳에 무덤이 있고 13명의 황제가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할 일이 많은데 일단 들어가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알로하. 아야, 알로하. 이건 니하모 아닌데 니하오. 이 정릉 쪽에 지금 딱 들어오니까 지금 명십삼릉 배치도가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명십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십삼릉인데, 자, 정문으로도 명십삼릉의 정문 들어오는 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명나라 명십삼릉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걸 갖다 신도라고 부른데, 신도. 그래서 이 길을 갖다 쭉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13개의 무덤이다 그래가지고 명십삼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하고 지금 와 있는 데가 정릉이잖아요. 그럼 정릉 같은 경우는 딩닝 여기 해가지고 여기 정릉인데, 선생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여기 정릉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공부할 때 보면 배산 임수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인대로 갔다가 우리가 배산 임수지역을 갖다 풍수지역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풍수지역 좀 명당이니까 여기도 무덤을 썼겠죠, 당연히. 그래서 뒤에는 여기 산이 있죠. 여기 천수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천수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 앞쪽에 이렇게 무덤이 배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배산 임수지역이나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명당인 지역에 이제 그 황제들의 무덤을 썼다. 물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있고, 이게 배산 임수지역이다 이렇게. 요거 만력제입니다. 만력제고, 우리가 그 저기 명나라 글 한자 글씨를 보면은 일자에다가 월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이고 월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와 달.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옷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구가 두 명 있네요. 그래서 황후, 그 다음에 황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릉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만력제의 무덤하고요, 그 다음에 황후 두 명의 무덤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정릉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시에
출토된 그 발굴할 때 출토된 유물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품은 아니고 가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품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쭉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어디 갑니까? 네?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 들어가는 거죠. 네. 계속 내려가는데 왜요? 약간 빈티지? 빈티지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빈티지 요즘 이런 카페 많은데 카페 이름 정릉? 정릉 카페?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중국 황제 클라스를 볼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지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같은 경우는 죽고 난 다음에도 나 궁전에서 살 거야 이거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중국 황제 클라스상 나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굴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발굴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앞을 갖다가 전전 이렇게 하고 중간을 갖다가 중전 이렇게 하고 끝을 갖다가 우리가 후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전, 중전, 후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들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구거든요. 그래서 입구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입구를 갖다가 뚫을 때 막실이 해머 같은 걸로 빡 때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예의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씩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씩 해가지고 무너지는 걸 최대한 방지를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지금 일단 문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옥돌이죠. 옥돌 옥 좋아하거든. 네. 돌 자체가 비싸고 이게 웬만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거든.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그 중국 사람은 옥에서 무슨 기운이 나온다. 옥에서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옥 딱 그려면은 여기서 이제 빗장을 딱 그려야 되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키 그려야 되는데 키 키를 갖다 우리가 자물쇠 빗장, 자물쇠 그래야 돼. 빗장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이게 비석같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물쇠입니다. 여기 또 자물쇠 빗장이 지금 여기에 이것도 옥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먼지가 많이 앉아서 옥돌인 게 표시가 좀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겁나 크네요. 아 여기 카페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무덤인데 빈티지 카페 무덤인데 여기도 이제 옥돌 해가지고 문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여기 여기가 중전 여기가 중전인데 여기 딱 보면은 봉황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장면 무덤이 세 개. 그러니까 앞쪽에 두 개 있는 게 황후의 보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황후의 보좌. 그리고 지금 봉황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임페리스 스론이라고 써 있네요. 이 좌회전이 용그려져 있거든요. 용그려져 있으면 누구 보자겠습니까? 황제. 황제 보자겠죠. 황제 보자인데 나 죽어서도 황제 할 거다 이제 그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나 죽어서도 나 황제 할 거야. 이거 하는 걸 의지를 드러내는 이런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문 있고요. 구전. 구전. 여기 구전인데 높이 27m.
이게 지금 그래서 지하 공전이 지금 27m거든요. 위에가 높은 27m고 이게 지금 반입니다. 괜찮겠네. 여기 시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시신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큰 게 아무래도 황제 관이고 양쪽에 있는 그 황후의 관이지 않겠습니까? 모형입니다. 모형 만들어 놓은 건데 안쪽에 당연히 그 시신 없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 시신이 어떻게 된 거냐면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 있잖아요. 홍위병들 와가지고 다 불태워 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홍위병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형으로 만든 중간에 있는 상자 같은 경우는 그 부상품 상자거든요. 보물상자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황제나 황후가 평소 때 쓰던 물건들을 우리가 껴묵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껴묵거리 그 상자입니다. 껴묵거리 상자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지하공전 내부를 선생님하고 좀 살펴봤네요. 엄청 크네요, 근데. 아, 엄청 크네, 진짜. 왜 궁전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플러스 50인데. 아, 전부 옥으로 만들었다. 이상하게 옥 잡고 있어서 이게 지하잖아요. 27m 지하인데도 이 벽을 만져보면 습기가 없어. 만져보면 습기가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다는 거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대 기술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발굴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3년 걸렸어요. 33년. 그러니까 이거 막 이게 이런 거 막 하나씩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 불러서 했는 줄 압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고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문 도굴자 있잖아요. 전문 도굴자 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열면 될까 하나씩 빼면 되죠. 1년 동안 고민했는데 도굴자 부르니까 1분 만에 열었다. 1분 만에. 1년 고민했는데 1분 만에 해결했다. 도굴자 짱. 끝인가요? 네. 나갑니까 이제? 네. 이거 카페 디자인 한번. 지금 이제 만리장성으로 이동하는 중에 뷔페 먹으러 왔습니다. 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가다 앞뒤가 내려가지고 그냥 막 보이는데 들어가자. 네, 배고파서 왔는데 한적하게 좋네요. 맛도 없고. 호떡이 오랑캐 호떡 써가지고 오랑캐 떡이 호떡 아닙니까? 중국가 여성이 떡 있는 얘기 하는데 뭔 말인지 알죠? 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뭐라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누가? 오랑캐 애들. 우리는 오랑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왜? 네. 중국 사람들이 한족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북방 용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오랑캐의 칭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렇죠. 네. 근데 듣는 오랑캐 기분 나쁘지. 그 왜 우리 지금 만리장성 가서 하는 얘긴데 이제 만리장성 갈 테니까 하는 얘긴데 북방 용민도 그 침입해서 들어오는 흑노동 아닙니까? 흑노동. 그 다음에 나 뒤에 가보시면 뭐 5호 16구 할 때 다섯 개 오랑캐 침입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 5호 16구 강족, 갈족, 조족, 뭐 흑노족, 뭐 선비족 이런 거 하는 거 그만하시죠. 맘만 떨어지죠. 내가 볼 때 임금 황제 폐하 추호했을 것 같은데?